이택수의 여론 들어가 보죠. 아, 오늘 우리 여론에서는 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4대강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어요. 네. 저희가 어제 5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58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예. 우선 혼용 방식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매우 찬성 70.2, 찬성하는 편 8.5. 그래서 합쳐서 7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대강 감사, 재감사에 대해서 78.7%가 찬성한다. 반대하는 편 7.7, 매우 반대 7.7. 합해서 15.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4% 반대. 네. 그래요? 이게 뭐 지역별, 연령별로 특이점 있습니까? 네,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호남이 찬성 86.6%로 가장 높았고요. 예, 예. 대전 충청이 83%, 경기 인천 80.9%, PK 70.6%. 서울 76.9%, 그리고 대구 경북이 낮은 편이었지만 66.5%로 예, 예. 역시 3분의 2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도 다 뭐 동의하는 게 높아요. 30대 92.1, 40대 88.9, 예. 50대 78.1, 20대 76.6이었고요. 가장 적은 60대 이상도 61.8%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다르던가요?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요. 반대 67%, 찬성 24.6%였고요. 나머지 정당 지지층은 모두 찬성이 우세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94.1, 정의당 지지층은 90.1, 국민의당 지지층 76.6, 그다음에 무당층 61.4%, 예, 예. 바른정당 지지층도 5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게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최근 조원 CNI라는 곳에서 예.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 예. 비슷한 수준으로 79.5%가 찬성하는 것으로 거의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높다. 네. 재감사해라. 이쪽이 훨씬 높다는 거 확인을 했고. 네. 자, 이번 주 궁금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설마 또 올랐을까? 이런 분들 네. 계실 텐데 어때요? 소폭 올랐습니다. 이번 올랐습니까? 조사는 예,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1,41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1,506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7% 응답률이었습니다. 유무선 방식 혼용 전화 면접과 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 라는 긍정평가가 83%로 나타나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81.6. 그전주가 70 몇이었죠? 그전에는 70. 8이었던가요? 네. 8%가량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네. 국정수행 전망이라고 향후 5년간. 일주일밖에 네, 안 됐었기 때문에. 국정수행을 예측하는 예, 그런 수치였는데 이번 조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지도. 네, 현재 지지도인데 8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였고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76%였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자 위장 전임 논란 같은 게 불거지기도 했고 네. 보통 이런 게 불거지면은 적어도 그 당시 한 번은 주춤하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는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고공행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인사청문회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네.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오를까요? 글쎄요. 뭐 85% 이상 상회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예, 87%, 예. 8%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80%를 상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질문 드리는 네. 거라. 과거 대통령 중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제일 높았던 사람, 제일 높았던 수치 혹시 아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 90%대를 넘어섰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밖에서 한번 좀 찾아주실 네, 수 있을까요? 90 몇 퍼센트였는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수행 지지도, 국정 수행 지지도가 90%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83%?
아직 멀었네요. 최고치, 최고치 깨려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집권 이제 후반기. 예, 그게 예. 더 중요하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40% 이상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예, 결국 예.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끝날 때 지지율. 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정당 지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당들 어떻게 지지율 얻었습니까? 민주당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56.1%. 지난주에도 53.3%가 최고치 경신이었는데 예. 이번 주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6.1%. 그럼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은 11.9%.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고 예. 정의당은 6.7%.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바른정당도 6.2%.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빠졌는데 바른정당이 좀 아쉽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6.8% 좀 오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네. 월요일날 7.2%로 오르는 듯 싶었는데 어제 자율주행 캐리어 논란이 있었죠. 아 김무성. 노룩 패스. 김무성 전 네. 대표. 어제 일간으로 보면 5.3%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작은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건이 예,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그거 가짜뉴스 아니죠. 1.5%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수행원한테 자신의 캐리어를 쭉 네. 쳐다보지도 않고 네. 수행원이 잘도 받아요. 많이 네. 받아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게 가짜뉴스다. 뭐 역으로 필름을 돌린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가짜뉴스란 얘기가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하려면 이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뒤로 해서 들어가야 네. 되니까 그건 아니었던.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바른정당이 잠깐 또 지지율에 타격을 받는 건 아니냐. 이런 네. 문제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조사 기호는 같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56.1%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83% 어디까지 치고 갈 것인가. 또 어디까지. 이 다른 정당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건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면은 여론 별로 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계속해서 주목할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매번 사건이 터지고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56.1%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첫해 93년도에 민자당 당시에 민자당이 59%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이번 주 56.1%였는데 예. 과연 이 수치 59%를 넘어설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나왔네요. 93년 취임 초에 93.6%. 와, 네. 세상에. 93.6%까지 찍었답니다. 취임 초긴 하지만. 이유는 하나회를 가차없이 숙청했던, 예, 군정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막 환호했던 그때라고 하네요.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예. 중요한 건 이제 끝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끝날 때까지 계속 인기가 네.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좋은 수행력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